이건 2개급 한화합다리살 200g을 간장과 설탕, 배추, 다진 마늘이 들어간 양념에 하룻밤 숙성시킨 뒤 잘 달구어진 후라이팬에 볶고 있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불고기 냄새. 어? 조기구이에 계란말이까지? 웬일이래? 누구 생일도 아닌데? 저 정도면 5인 가족이 반찬으로 먹긴 부족하고 딱 도시락 반찬용. 미미랑 애기는 오늘 오전 수업만 하니까 그럼 저 반찬 드릴게. 오늘 점심시간은 행복하겠구나. 어? 자요, 여기 도시락. 신경 써서 쌌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여보. 그래, 알았어. 고마워.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다녀오세요. 엄마야! 어디 갔어요? 뭐가? 아빠? 아유, 거야 출근하셨지. 말고요. 2개급 한우 불고기랑 조개구이 계란말이까지 다 어디 갔냐고요? 그걸 또 언제 본 거야? 아유, 난 또 곧 아빠 승진 시험 있으시잖니. 회사 끝나고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드시라고 싸드린 거야. 어, 그렇다고 그걸 다? 너희 아빠 별명이 뭐냐? 만년괴장 최괴장이잖아. 알아? 엄만큼 별명이 아주 지긋지긋하단 말이야. 이번에는 꼭 승진하셔야 하니까 잘 먹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싸드린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협조해. 아빠 공부하실 때 시끄럽게 굴지 말고. 알아들었어? 민지야, 남자 나이 40대 초반이면 회사에서 직급이 뭐가 돼야 돼? 어? 글쎄, 우리 아빠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시라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렇구나, 좋겠다. 그럼 40대 초반에 계장이면. 뭐? 계장? 어? 누가 간장게장이라도 싸운 거냐? 나도 좀 주라. 으이그, 이 똥땡아, 누가 그 게장이래? 회사에서 과장, 부장할 때 쓰는 그런 게장 말이야. 출세 과도까진 이미 포기했다 쳐도 이번 과장 시험은 꼭 붙으셔야 할 텐데. 걱정 마, 자두야, 꼭 붙으실 거야. 다녀왔습니다. 어? 엄마 거기서 뭐해? 보면 모르겠니? 부적 붙이잖아. 부적? 엄만 교회 다니잖아. 이런 거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을까? 네 아빠가 마흔이 넘도록 개장인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하겠니?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야. 베개에는 또 뭘 넣는데? 어, 이걸 넣고 자면 100% 승진한단다. 누가? 팔꿈치 도사님이. 그럼 아까 방문에 붙인 거랑은 다른 거야? 어, 그건 광개뼈 도사님. 도서관 가서 어? 공부하고 올게. 아, 네. 잠깐만, 여보! 아, 당신 이거 지갑 속에다가 항상 넣고 다녀요? 이게 뭔데? 아, 찹쌀떡 도사님이 주신 건데. 에? 이게 그렇게 용하되네. 글쎄, 이것만 있으면 아무리 힘든 시험도 찰싹찰싹 달라붙는데요. 찹쌀떡같이. 이 사람이 정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데 쓸 돈이 있으면 애들 맞는 거나 좀 사줘. 책을 사든가. 제 말이요.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요. 열심히 하고 와요. 그래. 여보, 화이팅! 무섭다, 무서워. 만약에 우리 남매 중에 머리 좋은 녀석이라도 하나 있으면 의사나 판검사 시키려고 난리치시겠지. 누나, 어? 물이 영어로 뭐야? 어? 물은 셀프야. 아, 맞다. 역시 눈은 똑똑해. 뭘 그 정도 가지고. 저
정말 다행이다. 우리 셋 다 머리가 나빠서. 근데 이걸 정말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우리 그이 과장 승진 시험에 꼭 붙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엄마, 아빠,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은 연휴라 다들 놀러 간다는데 우리도 놀이공원이라도 가요. 네? 에, 그럴까? 네, 가요. 놀이공원은 무슨? 절대 안 돼. 아빠 승진 시험 공부하셔야지. 그놈의 승진 시험. 또 엄만 주말에 이사도 돕고 김장도 도와야 돼. 뭐? 이사? 김장? 누구네 집? 부장님이요. 김장은 이차장님 댁 일이고. 아니 당신은 그런 것도 몰라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리고 당신이 거길 뭐 하러 가? 당신 상사들이니까요! 여보, 그러지 마. 꼭 그렇게까지 해서 승진해야 돼? 해야죠! 만약에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럴 리 없어요! 그런 재수 없는 말은 하지도 말아요! 자두야, 어떡하냐? 아빠는 자신이 없는데... 아빠... 아빠, 전화 받으세요. 회사라는 데요? 회사? 그래, 알았다. 에이. 여보세요? 예, 부장님. 예? 아이, 그 서류는 아직 좀... 죄송합니다. 제가 당장 가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출근하시는 거예요? 아, 아빠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요. 아침 식사도 안 하셨잖아요. 아, 그런가? 난 괜찮아. 배고프면서 힘드시죠, 아빠? 아니야, 아빠는 하나도 안 힘들어. 엄마 때문에, 우리 때문에, 회사 때문에. 우리 딸 다 컸네? 그래, 아빠도 조금 힘이 드는구나. 꼭 출세를 하고 그래야만 할까? 아빠는 낮은 직급이라도, 쥐꼬리만한 월급이라도 우리 식구 행복하기만 하면 되는데. 아빠! 자두야, 안심 맡겨! 에? 아무도 없네. 에휴, 다행이다. 그래도 시험 당일엔 숨 좀 쉬게 해주는구만. 아무도 없을 때 얼른 빠져나가야지. 여보! 승진! 승진! 최호돌! 최과장! 최과장! 파이팅! 어, 니들 뭐해? 헐! 미안해요, 아빠.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누가 읽어볼까? 어? 최자도 뭐해? 아빠가 시험을 잘 보셔야 할 텐데. 자두야? 어? 최자도! 수업 중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네, 확실해요? 고생했어요, 당신. 아빠 붙었대요? 아이, 그럼요. 괜찮아요. 내년에 잘하면 되죠, 뭘. 떨어지셨구나. 엄마. 얘들아, 다 같이 아빠 회사로 마중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돌아오자꾸나.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속상하시겠니. 우리가 다 같이 위로해드려야지. 우린 가족이니까. 그러고 보니 아빠 회사도 정말 오랜만에 와보네. 엄마, 와본 적 있어? 그럼, 몇 번 와봤지. 아이고, 어? 혹시 사모님 아니세요? 어머, 미스터 김 아니에요? 엄마 보고 사모님이래.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근데 오늘 가족끼리 무슨 좋은 모임이라도 있으신가 보죠? 네, 아빠가 승진 시험에 떨어지셔서
우리가 위로해드리려고요. 아이고 기특해라. 사모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다음엔 꼭 승진하실 겁니다. 아, 네 고마워요. 어차피 작년에 과장 승진을 하셔서 올해 곧바로 부장 승진까지는 좀 무리셨을 거예요. 에? 작년에 뭐요? 아이 미스터김! 어? 과장님! 과장님? 아빠! 아니 다들 웬일로? 미스터김! 김대리! 이리 와! 빨리빨리! 그럼 다음에 봬요. 잠깐만, 우리 자두 아빠가 작년에 과장 승진을 했다고요? 네, 모르셨어요? 우리 얘기 좀 할까요? 최 과장님, 도대체 뭐 때문에 왜? 와이! 그 경사스러운 일을 1년 동안이나 비밀로 한 거예요? 대체 이유가 뭐예요? 비상금이 필요해서. 혹시 비상금? 그래서 1년 동안 개장 월급만 갖다 주셨다. 미안해 여보. 도비야! 이번엔 아빠가 너무했지. 으이그 속상해. 오늘은 또 어디서 푸고 있는 건지. 뭘 파? 똥 파? 어? 어? 아, 뭘 푸는데? 아, 진짜 똥 파? 응? 응? 왜? 조용히 해! 아니야! 지금이 몇 시야? TV 끄고 얼른 들어가서 잠이나 자. 아빠가 늦어서 가는 걸 왜 나한테 풀어? 이것이 혹으로 석가탑을 만들어줘야 정신을 차릴래. 알았어요. 언니는 왜 엄마를 건드려서 나까지 TV 못 보게 하는 건데? 미미야, 네가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어? 뭐가? 나도 화풀이 할 때가 필요했거든! 여기 어디서 까불어! 도망가긴 어딜 도망가! 정말! 아이고, 내 새끼들! 아빠 왔다! 조용히 좀 해요! 어둠의 사람 밖에 올 거예요! 냄새? 내가 못 살아 정말. 아빠! 아이고 우리 공주님들 안 자고 아빠 기다렸구나. 네. 그럼 상을 줘야지. 어디 보자. 자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와! 고마워요. 그리고 이 오징어는 보너스. 녀석들도 참. 임무 완수. 몸통은 내 거! 그런 게 어딨어! 똑같지 않아! 여보, 나 할 말 있어. 씻고 와서 해요. 술 냄새 진동하니까. 여보, 나 사표 냈어. 언젠간 닥칠 일이었어. 걱정 마, 나 아직 젊어. 전에도 얘기했지만 회사의 경영 방침과 내 이상과 거리가 있고 무엇보다 비전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날 믿고. 여보. 여보, 나 사표 냈다니까. 아! 아 여보! 아 여보! 여보! 어디 가게? 화장실이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오랜만에 푹 잤더니 몸이 다 개운하네. 쬐끔한 게 못하는 소리가 없네. 어? 아빠 아직 안 일어났어? 오늘 출근 안 해? 그래, 회사 가기 싫으시단다. 우와, 완전 좋겠다! 이것들이 얼른 안 가고 뭐해!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어른 되면 TV도 늦게까지 마음대로 보고 회사 가기 싫을 땐 안 가도 되고. 언니는 가끔 보면 애기보다도 더 철이 없어 보여. 어른이라고 맨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아, 언니! 아,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언니! 너무 안다. 그래. 회사 방학이라도 한 거야? 그래. 정말? 회사도 방학해? 그래. 너희들 학교 안 가고 뭐 하고 있어? 가뜩이나 심란해 죽겠는데 정말. 아빠는 이제 실업자야, 실업자라고. 너희들 가정환경 조사에도 이제 아빠 직업 무직으로 써야 한다고. 알아들어? 그게 정말이에요, 아빠? 그래. 언니 괜찮아? 우린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언니! 학교 가는 길은 이쪽이란 말이야! 빨리! 자, 오늘은 78페이지를 펴봅시다. 되게 이상해. 수업 내내 한 번도 안 떠들고 무슨 일 있는 거야? 묻지 말아줘, 민지야. 아주 아주 슬픈 일이니까. 나 먼저 갈게. 그래, 내일 봐. 엄만, 아빠가 회사에 다닐 때도 형편이 안 좋댔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지? 더 이상 새 신발이나 옷은 못 입는 건가? 자, 다 됐다, 자두야. 고맙습니다. 정말 너무 예뻐요. 새 옷은커녕 밥도 제대로 못 먹을 거야. 얘들아, 밥 먹자. 당무지다! 민지네 쓰레기통에 먹을 게 많더라고. 가리지 말고 많이들 먹어. 겨울에는 결국엔 학교도 그만둬야겠지. 야,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민지, 너 왜 쫓아온 거야? 내가 혼자 가고 싶댔잖아. 그치만 우리 집 이쪽 길 아니면 못 가는 거 너도 알잖아. 아, 그랬었지. 어? 근데 저기 너희 아빠 아니야? 어? 뭐야, 저거는 창피하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빠는 지금 회사에서 한창 일하실 시간인데. 내가 잘못 봤나? 민지야, 우리 오늘은 이쪽 골목으로 가보자. 어? 이쪽 길로 가면 우리 집 안 나와. 글쎄, 그냥 따라와 보라니까. 자두야, 너 정말 괜찮은 거야?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왔니? 아빠가 아이스크림 좀 사왔는데 이 붕어 까만코가 자두디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맞지? 자. 됐어요, 생각 없어요. 그것도 왜 그랬지? 마음은 이게 아닌데. 간다! 어? 저 아저씨는 누구지? 어? 어? 아빠? 애들도 있는데 또 그냥 모르는 척해? 정말이지, 수희 아저씨는 대체 뭐하는 거야? 학교에 저런 술 취한 아저씨가 맘대로 돌아다니게 놔두고. 뭐야, 저 꼴은 창피하게.
글쎄, 그냥 따라와 보라니까. 이 붕어 까만코가 자두니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맞지? 됐어요! 생각 없어요! 어쩔 수 없지! 내가 나서는 수밖에. 수희 아저씨 불러와서 얼른... 으악! 누구야! 너 말 함부로 하지 마! 저분은 우리 아빠야! 뭐? 선생님, 저분이 우리 아빠인데요. 술을 좀 드신 것 같아요. 집에 모셔다 드리고 와도 될까요? 그래. 자두야, 아버님은 참 좋으시겠다. 네? 어렸을 때 선생님은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어머니가 창피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갈 때가 있었거든. 지금도 그 일만 생각하면 죄송스러워서. 선생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돌돌아. 당장 어머니께 전화 드리세요! 드리세요! 미안하다, 자두야. 아빠가 너 공부하는 거 보고 싶어서 왔는데, 평소엔 너네 학교 와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미안해서 와봤는데 너한테 창피한 일을 만들었구나. 창피하니 뭐가 창피해! 우리 아빠인데! 자두야... 아빠... 우리 간만에 떡볶이 먹으러 갈까? 튀김이랑 만두도 넣어서? 그럼! 계란, 순대, 고구마, 닥친 대로 다 넣어서! 우와! 우리 아빠 최고! 왔어! 아, 잘 먹었다. 간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자두, 넌 학교에 안 있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일단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여보, 얼른 출근 준비나 하세요. 좀 전에 과장님한테 전화 왔었어요. 과장님한테? 아니, 뭐야! 그럼 아빠 이제 실업자 아니야? 아, 그래. 와, 신난다! 배도 채웠겠다! 나 다시 학교에 갈게요! 비전이 저거 첫째서 사표를 내셨다고. 당신이 술 먹고 사장님 앞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하던데. 아니 그게, 아 그때 사장님 얼굴이 동네 중학교 동창 녀석처럼 보여서 말이야. 아이 모르겠다. 아유. 어딜 그리 급하게 가시나. 오늘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시간에 따라 많게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와라 편의점 제공 57분 기상정보였습니다. 다녀올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가! 유치원 다녀오겠습니다. 잘들 다녀오세요. 이 녀석을 진짜. 야 최자두, 학교 안 갈 거야? 아유 잠깐만, 아직 고구마 마탕이 안 나왔단 말이야. 아줌마, 물엿 좀 듬뿍 뿌려주세요.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병에 문제라니까. 꿈에서라도 먹고 싶은 것 좀 먹겠다는데 그 몇 번을 못 기다려주고 말이야. 이구, 말이나 못하면. 내 말이 어때서? 엄마는 맨날 나만 갖고 그래. 이 지각병이 더 심각하거든. 엄마, 밖에 비 와? 이제 알았어? 그나저나 이불은 햇볕에 말려야 하는데. 자두야, 여기 좀 잡아봐라.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유, 무슨 일이야? 아빠랑 꼬맹이들이 멀쩡한 건 다 들고 갔잖아. 이게 뭐냐고. 난 또 뭐라고. 그러게, 일찍 일어났어야지. 이리 줘봐.
아유, 아유, 어머나! 아유, 이게 왜? 그래도 이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면 비는 안 맞겠다, 그치? 어머나! 창피하게 그런 걸 나보고 쓰라고? 차라리 그냥 비 맞고 갈래. 아유, 자두야! 됐어! 얼마 오지도 않는구만! 아유, 머리라도 다 말리고 가! 아유, 감기 걸려! 약한다면! 노랭이, 구두쇠, 우산 정도는 좀 좋은 걸로 사줘도 되는 거잖아. 그나마 비가 얼마 안 와서 다행이다. 아줌마! 아이고, 조심 좀 하지. 왜 하필 거기 서 있었다니? 세탁비 주세요! 세탁비는 못 써. 두고 보자. 짜잔! 뭐 평범한 우산이네. 내 거랑 똑같은데. 돌돌아, 한번 뿌려볼래? 그래, 잠깐만. 으쨔. 우와, 저건 좀 부러운데? 그리고 실내로 들어올 땐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간단하게. 우와, 봤어? 자동으로 잡혔어. 어디 저게 은희야? 응? 나도 해보면 안 될까? 나도! 그래, 알았어. 다들 줄 서서 한 번씩 해보도록 해. 뭐야? 우리 반에 우산 장수라도 온 거야? 자두야. 1970년대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족, 협동을 기본 정신으로 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이뤄보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교실 바닥에 왜 이렇게 물이... 이은이, 누가 우산을 책상에 두랬어? 교실 뒤 양동이에 넣어야지. 왜세요, 선생님? 제 우산은 이중 방수 코팅 원단이라 빗물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이거 보세요. 맞아요, 선생님. 그건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은희 우산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고마워, 돌돌아. 그리고 저 역시 평소 같으면 저기 양동이에 넣어두겠지만 오늘은 왠지 그렇게 했다간 이 우산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뭐? 잃어버린다고? 그럼 누가 훔쳐가기라도 한단 말이니? 글쎄요, 저도 그런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누군가 우산이 없어서 비를 흠뻑받고 온 사람이라면 어쩌면 그런 극단적인 행동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자두야, 난 절대로 네가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자두야, 너 혹시 우산 안 가져왔니? 감기 걸리기 전에 얼른 양호실 가서 몸 좀 말리고 오거라. 괜찮아요, 선생님. 학생이 수업을 받아야죠. 선생님 마음 변하기 전에 얼른 다녀와. 그건 내가 보장할 수 있어. 고마워, 돌돌아. 아, 이게 웬 횡재냐? 어? 비가 많이 오니까 조심해서들 집에 돌아가도록 하세요. 네! 자두야, 어? 우산 같이 쓰고 가자. 됐어, 그냥 먼저 가. 어? 나
난 좀 기다렸다 그치면 가지 뭐. 그치만 자두야,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언제 그칠 줄 알고.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나랑 같이 쓰고 가자, 어? 이걸 같이 쓰고 가자고? 이렇게? 너야말로 고집 부리지 말고 얼른 가. 난 정말 괜찮다니까. 미안해 자두야. 다음에 꼭 둘이서도 충분한 커다란 우산을 들고 다닐게. 그럼 뭐 난 평생 우산도 없이 다니란 얘기냐? 잘 안 되네. 어? 뭐야? 엄마가 밖에서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자, 더 적기 전에 얼른 가자. 어? 싫어. 이렇게 딱 붙어서 갈 거야. 아유, 얘가 왜 갑자기 평상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럴까? 쑥스럽게 싫이. 자두야. 응? 다음에 시장 가면 예쁜 우산 하나 꼭 사줄게. 정말? 근데 오늘처럼 비 올 때마다 엄마가 와서 이렇게 날 업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뭐? 아, 맞다! 엄마, 잠깐만 기다려. 아줌마, 세탁비 대신에 이거 하루만 빌려갈게요. 뭐? 세탁비 대신이라는 게 대체 무슨 말이야? 아, 그런 게 있어. 에휴, 무거워. 잘 좀 잡아봐. 네. 소리지? 너도 들었니? 지금도 들리잖아. 우리 집 대문에서 나는 소리 맞지? 근데 아빠는 내가 가서 깨울까? 아직 안 들어왔어. 보너스 날이라고 또 어디서 술 퍼마시고 있겠지. 아이 참, 아빠는 이럴 땐 그래도 남자가 있어야 하는 건데. 내 말이. 간다. 하나. 둘. 집 근처에 절이 이사 왔나 봐. 아까부터 계속 목탁 소리가 들리네. 아빠.
근데 아빠 이마가 왜 그래요? 회사에서 혼났어요? 아, 아니 그냥 어디 좀 부딪혔는데 지금은 괜찮아. 조심 좀 하시지. 아빠는 괜찮지만 우리 대문은 무슨 죄냐고. 좀마 우리 집 대문을 좀 푹신푹신한 걸로 바꿔야죠. 그래, 어제가 아빠 보너스 날이었으니까 이참에 집안에 수리할 것들 좀 싹 고치자꾸나. 뭐라? 아, 그래, 어제 보너스 받았지.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가지고 올게. 오늘 저녁에 모두 외식하자. 와, 신난다. 아빠 최고. 이게 어디 갔지? 설마 보너스를 잃어버릴 거야? 아니, 내가 분명히 여기 주머니에 넣어뒀었는데. 그럼 우리 외식 못하는 거예요? 아빠 미안해! 너희들은 빨리 학교 가고 당신은 나 좀 봐요. 뭐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각서를 쓰라는 거야?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받아 적어요. 알았어! 알았다고! 아! 자, 여기.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심한 게 아닌가 싶다. 뭐요? 아니, 너무 심하게 관대하시다고요. 됐어요. 얼른 씻고 회사 출근하세요. 네. 쉿! 그깟 종이 쪼가리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백장천장이라도 써준다 뭐 내가 그냥! 여보세요? 어? 야, 너 정우냐? 아빠 설마 오늘도 술 드시는 건 아니겠지? 나 왔어요. 어떻게 회사가 나 없이는 돌아가질 않는다니까. 아이고, 우리 딸 아직 안 자고 있었구나. 아빠 피곤해서 얼른 씻고 자야겠다. 잠깐, 잠시 건물 있겠습니다. 물어봐요. 아유, 왜 술 마셨을까 봐 그래? 안 마셨다고. 일하고 왔다니까 그러네. 아니, 당신 나 못 믿는 거야? 네, 어서 불어요. 아이, 정말. 자, 세게 불지 못해요? 이 양반이? 아빠, 껌을 대체 몇 개나 씹은 거야? 아, 요즘 입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껌 때문에 냄새는 안 나지만. 됐지? 나 잔다. 그럴 리가 없는데. 응? 이 시간에 뭔 전화야? 여보세요? 네, 네? 당신 왜 이러미네? 저기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아, 여기 세다리 오프집인데요. 최호돌 씨 지갑 놓고 가셨으니까 찾아가시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 찾으러 갈게요. 당신! 얘들아, 아침 먹어야지. 아, 조금 더 자고. 오늘 일요일이잖아. 아빠, 진짜 이뻐요. 아빠! 자두야, 얼른 일어나야지. 짜잔! 아빠가 맛있게 차렸으니까 많이 많이 먹어요. 네! 맛있겠다! 엄마, 아빠 왜 이런데? 어? 당분간은 아빠가 살림도 하시기로 했어. 응? 와, 아빠 너무 멋져요! 에? 뭘? 왜 이렇게 짜? 에? 이게 그렇게 짜? 어디 보자. 근데 아무래도 음식은 엄마가 하는 게. 최소한 먹을 순 있어야지. 됐어, 차차 나아지겠지 뭐.
무슨 소리야? 난 데 없이? 그게 엄마는 아빠를 싫어하잖아. 싫어하다니. 아휴, 그런 거 아니야. 술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아빠 건강에 안 좋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아빠가 술을 좀 줄였으면 해서 그런 거지. 이참에 아예 끊어버리면 더 좋겠지만. 근데 아빠는 원래 술을 좋아했어? 결혼하시기 전에도? 결혼하기 전에? 글쎄, 어땠더라? 아, 그래! 네 아빠는 결혼 전에 술을 잘 못 마셨어. 잘 못 드셨다고? 그렇다니까. 확실히 그때는 술을 잘 못했었지. 허락해 주십시오, 어르신. 평생 난양 씨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젊은 친구가 폐기하라 좋구만. 좋아, 그럼 자네 술은 좀 하나? 네? 아빠, 우리 호돌 씨는 술 잘 못해요. 뭐? 사내 대장부가 돼서 술을 잘 못해? 아닙니다. 저 술 아주 잘 마십니다. 제가 이래 봬도 말이죠. 군대 있을 때 술을 잘 마셔서 포상 휴가를 무려 세 번이나 받은 몸입니다. 예, 이 사람 보게. 아, 그런 군대가 어디 있나? 호돌씨, 괜찮아요? 아니, 딸랑 한 모금 마시고선. 에잉? 평생 난양 씨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호돌 씨. 난양 씨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난양 씨를요. 그땐 그랬어. 엄마 울어? 아니, 울긴 누가 울어. 눈에 먼지가 들어갔나. 아빠! 아빠 어디 계세요? 어라? 그거 웬 계획이냐? 아, 오늘 아빠 생신이잖아. 그러고 보니, 아이고, 내 정신 좀 보게. 근데 아빠는 어디 가셨어? 아, 지금 마당에 안 계셔? 마당에 안 계시는데? 엄마가 나가서 아빠 좀 찾아볼게. 우리도 같이 가요. 이 양반이 대체 어딜 간 거야? 어? 저기 아빠다! 어? 어? 아빠! 여보! 호돌씨,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여보! 여보, 얘들아, 아이, 내가 저녁 때 맛있는 동태찌개 해주려고 시장에 갔다 그만. 아이, 벌써 이렇게 깜깜해졌나? 미안해, 여보. 미안하긴 또 뭐가 미안해요? 난 당신이랑 애들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데요. 여보, 당신이 술을 조금만 줄이면 훨씬 더 행복해질 텐데. 그래, 당신만 말아. 나도 정말 노력할게. 배고파. 나도, 나도. 배고파? 얼른 가자꾸나. 아빠가 찌개 맛있게 끓여줄게. 엄마, 우리 우동 먹고 가자. 아빠가 하는 요리는 좀... 걱정 마라. 동태찌개는 엄마가 맛있게 끓여줄게. 우와, 신난다. 빨리 가요. 배고파 죽겠어요. 아싸, 이렇게 엄마가 바쁘실 때는 아빠가 청소나 설거지도 해주시고 또 아무튼 서로를 존중해주며 살고 계십니다. 말도 안 돼. 비교되는구만. 이상입니다. 멋진 아빠시네요. 잘했어요. 다음은 돌돌이. 저희 엄마는 말이죠, 회사에 다니시면서 아직도 아가씨 같은 몸매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빠는 일요일이면 꼭 가족들과 외식하거나 동물원 같은 곳에 데려다 주십니다. 이상입니다. 잘난 척은. 자, 다음은 최자두. 선생님, 전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친구들 부모님하고 저희 부모님은 너무 다른 것 같아서요.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엄마 아빠 이미지에 커다란 타격이. 까불지 말고 빨리 나와. 네. 지금부터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평소에 심장이 안 좋거나 잘 놀라는 친구들은 귀를 막고 있도록 해. 선생님도 조심하세요. 결혼에 대한 환상이 확 깨질 수도 있으니까요. 역시 자두야. 사실 우리 엄마랑 아빠는 혈액형부터 성격까지 모든 것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자두야? 왜들 이래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채 살짝 늦었군. 우리 엄마는 아주 일찍 일어나십니다. 일어나 얼른 학교 가야지. 5분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해가 나왔네. 그럼 오늘은 이불이나 죄다 빨아서 널어볼까? 아휴, 뭐 또 할 거 없나? 또 알뜰을 넘어 별명이 짠순이일 정도로 엄청 짜답니다. 아휴, 이번 달은 부식비가 너무 많이 나왔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이대로는 안 된다고. 아껴야 해. 더! 더! 자두 용돈 줄이고, 부식비 줄이고, 옷값 줄이고, 아빠 용돈 줄이고, 이것도 줄이고, 저것도 줄이고, 죄다 줄이고. 다녀왔습니다. 어? 저 꼬질꼬질한 것 좀 봐라. 아휴. 대인 한 명, 소인 한 명이요. 아, 잠깐 아줌마. 아니 얘는 어떻게 3년째 5살이에요? 아줌마가 우리 집 호적 등본이라도 떼봤어요? 우리 애기 얼른 들어가야지. 아니 이 아줌마가? 와 정말 창피해. 내가 이렇게 키가 작은 건 아마 그때마다 항상 몸을 웅크리고 다녀서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만 머리에 짐을 가득이고도 버스 같은 건 타지 않고 걸어 다니세요. 반면 아빠는 택시를 자가용처럼 이용하시죠. 아? 아 이런 지각하겠네. 아 왔다. 아 택시? 아야. 아 저기. 에이? 아? 아 옆 사거리에서 내려주세요. 그뿐만이 아니죠. 에? 지각이다! 아, 이제. 아, 넥타이! 넥타이 어디 있지? 손에 들고 있잖아요. 아, 아니, 당신은 빨리 안 깨우고 뭐 했어? 다섯 번 깨웠거든요. 아, 야, 양말 줘. 여기 있어요. 아. 휴일에는 더 심해지신답니다. 으이구! 뒹굴거리는 건 좋은데 청소할 땐 좀 앉아있을 수 없어요? 난 죽었어. 말 시키지 마. 이 양반이? 그러지 말고 마당에 수도꼭지 고장난 거나 좀 고쳐줘요. 고쳐준다고 한 지가 언제예요? 내일 고쳐주면 되잖아, 내일. 아휴, 내가 못 살아. 와, 엄마가 고치는 거야? 그래. 아휴, 네 아빠 같은 사람이 나 같은 마누라를 얻은 게 복이지, 복이야.
나 아니었으면 벌써 깡통 차고 길바닥에 나앉았을 거다. 이거 왜 이래? 나 아니었으면 당신같이 잔소리 많고 성질 부악한 여자를 누가 데리고 산다고 그래? 당신 뭐라고 그랬어? 다시 한번 말해봐. 이거 봐, 이거 봐. 또 손부터 올라가지. 아, 사람 살려! 사실 엄마의 잔소리는 정도가 심하긴 합니다. 장난감 갖고 놀았으면 다 치워야지. 미미는 언니가 영화배우니 탤런트니 무슨 옷을 하루에 몇 번씩이나 갈아입어? 숙제는 다 했어? 예습은 했어? 복습은 했어? 여보, 나 다녀올게. 당신은 술 먹지 말고 일찍 좀 들어오고, 알겠어요? 아빠, 퇴근길에 응? 마른한 주 부탁해요. 거기다 화만 나면 가해지는 꿀밤까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때려. 어쭈, 이게 어디다 대고 엄마한테 대들어? 이게 전 엄마의 잔소리와 꿀밤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쩐지 역시 자두는 엄마를 닮은 거였어. 너 감히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을 내가 어딜 봐서 엄마를 닮았다는 거야? 자두야, 진정해야지. 그래서 엄마보다 아빠가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엄마, 500원만, 응? 500원만. 용돈 준 지가 언젠데 그냥 날 갖다 팔던가. 아, 500원만, 500원만. 아니, 얘가? 알았다, 알았어. 뭐야, 100원짜리잖아. 왜? 그걸로 모자르냐? 그럴 리가요.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아빠! 어? 어디 보자. 너 이 용돈 필요하구나? 얼마? 과자 사 먹게 500원만요. 뭐? 너 이 녀석 실망인데? 네? 요즘 500원으로 사 먹을 게 어딨다 그래? 괜히 불량식품 같은 거 사먹지 말고 여기 1,000원 줄 테니까 좋은 거 사먹어. 자고로 사람은 통이 커야 하는 거야. 네! 그러니 제 입장에선 당연히 엄마보단 아빠가 더 좋죠. 그리고 바로 어제 기어이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뭐예요? 보너스를 몽땅 술값으로 날려버렸다고요? 아이, 뭐 내가 먹은 거니까 꼭 날렸다고 볼 수는 없지 뭐. 아, 글쎄, 술집에서 회사로 찾아왔더라고. 알았어요. 아, 당신 화 안 내는 거야? 화를 왜 내요? 이제 우린 남인데. 뭐? 당신이 좋아하는 술 마음껏 마시면서 혼자서 애들 잘 키워봐요. 나는 나갈 테니까. 아유, 여보! 엄마, 가지 마! 엄마... 여기, 사인 좀 해주시고 가면 안 돼요? 엄마는 정말로 가버리셨습니다. 사인이라도 해주고 가셨으면 당장 오늘부터 일주일간 화장실 청소는 안 해도 됐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연히 공부가 될 리도 없고요. 에이, 자두 너 원래 공부 안 했잖아. 특히 오늘은 공부가 다 안 됐다는 말이에요. 아무튼 한 집안의 장녀로서 이제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생각뿐이랍니다. 자, 들은 대로 오늘 화장실 청소는 최자도. 이제 정말 어떡하지? 애기도 있는데 학교 잠시 쉬어야 할까? 미미 이 기집엔 좋다고 과자만 먹을 거고 아빠는 기대도 안 해. 언젠가 이런 일이 터질 줄 알았어. 애당초 무리였지. 엄마랑 아빠 너무 달라. 나도 모르겠다. 최자도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그나저나 오늘 저녁 반찬은 뭘 해야 하지? 그래, 오늘은 짜장면 탕수육 세트나 시켜 먹어야겠다.
그리고 내일은 피자랑 치킨. 에이, 모르겠다. 다녀왔음. 아, 참, 엄마가 없지. 자두 왔니? 엄마, 웬일이야? 웬일이긴, 내 집에 내가 있는데. 자두야, 아빠 왔다. 아빠, 아빠! 그래. 하! 여보! 웬일로 이렇게 일찍 들어와요? 아, 아니 뭐, 그냥 애들 걱정도 되고. 당신 먹어. 됐어요. 당신이나 많이 드세요. 그럼 내가 먹어야지. 이 녀석이 엄마 먹을걸? 당신 드세요. 아니야, 당신이 먹어. 에이, 참.